신상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아역으로 출연하면서 미인 엄마들을 정말 많이 만나셨어요. 대표적으로는 마마의 송윤아 씨. 저 마마 진짜 너무 즐겨봤는데 그리고 우리 당신의 부탁에 우리 임수정 씨까지. 두 엄마 누가 더 예쁜가요? 정말 나왔네요. 질문이죠? 예. 아니, 난 진짜 괜찮다니까. 아, 정말이야. 아, 부탁이야, 정말. 내 말을 믿어줘. 나라고 해. 말을 이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외모는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외모는. 맞아요. 그거 근데 시청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미안해요. 네. 한 명을 꼽아주셔야 돼요. 아, 이번에 또 정말. 비유를 해도. 아, 네, 비유해주세요. 기대된다. 임수정 선배님께서는 바다같이 아름다우시고요. 송윤아 선배님은 하늘같이 아름다우신. 그런 하늘이 부분이 탐나는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임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학교로 데뷔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연기 활동을 해오셨는데 악역을 한 번도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악역을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평소에 막 화를 막 잘 내는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저 되게 잘 내요. 아, 그래요? 아까 보셨잖아요. 화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은근한 뭐. 아, 우리 이상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 영화계의 전도연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이런 거 한다라면 2011년 얼마나 데뷔한 이상희는 50편이 넘는 영화에서 다작배우로 활동해 왔는데요. 어떻게 이런 별명이 그렇게 됐는지. 오디션 보고 다니고 할 때 제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제 입으로 얘기했어요. 다르네요. 전 독립영화계 전도연입니다. 이렇게 어필하신 거구나. 네. 오, 멋있네요. 그러다가 아 이게 너무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저 아직 뵙지도 못했는데. 네. 그래서 요즘은 독립영화계 다코타 패닝으로 바꿨습니다. 치면 어떻습니까? 지난해 MBC 드라마 20세기 소년소녀의 네? 주연으로 출연. 이제는 독립영화를 네. 넘어 드라마와 상업영화를 동행무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백상예술대상 신인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제는 독립영화에서 벗어나서 상업영화에서 이렇게 맹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의 별명을 이제 다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찬영 씨가 뭐 혹시 찬영 군이? 영화계 MSG 어떠세요? MSG? 나도 인수 탁트로 그냥. 이렇게 딱. 사실 마음에서 뭔가 크게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따뜻한 봄이 됐으니까요. 저희 영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분명히 따뜻하고 감동을 느끼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부탁. 파이팅. 봄을 닮은 영화와 새 배우들 따뜻한.